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 알아보기.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먼저 한국 혈액형 인구 비율입니다. 8위 AB-1%, 7위 B-2%, 6위 A-5%, 5위 O-6%, 4위 AB형 3%, 3위 B형 12%, 2위 A형 32%, 1위 O형 39%. 다음은 전 세계 혈액형별 인구 비율입니다. 8위 AB-0.5%, 7위 B-1%, 6위 A-2.5%, 5위 O-3%, 4위 AB형 5%, 3위 B형 15%, 2위 A형 31%, 1위 O형 42%.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의 혈액만 수혈이 가능합니다. 학교에서는 A, B, AB형은 O형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고 AB형은 A형이나 B형의 피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이건 피에서 적혈구만 따로 뽑아서 수혈할 때나 도저히 피가 없어서 다른 혈액형 피라도 받지 않으면 죽게 될 비상사태에 한해 소량으로 가능한 것입니다.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O형이 제일 많네요. 저는 O형이 아니라서 약간 소외되는 기분이 들지만 혈액형이 같은 피 여야만 이렇게 좀 수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았네요.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